무서워. 무서워, 진짱한테. 그지, 미주야? 오빠 너무, 너무,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아요. 이미 늦었네. 이미 늦었네. 잠깐만, 나 여기 촬영했던 데인데? 어, 그래요? 여기 오른쪽에? 잠깐만, 아닌가? 맞나? 어? 여기 촬영했던 데인데, 나? 야! 와, 여기가 나 여기 촬영했던 데야. 엄청나다, 어이? 여기. 여기요? 와, 집이 어마어마해, 근데. 오 마이 갓! 이거 진짜 맞아요? 어! 이 집 나 촬영한 데야. 그러면 제작진의 실수인가? 어, 여기 이 집! 아니, 근데 나 여기 진짜 촬영했던 데야. 아, 이런 건 정말 자연스럽지 않니? 이런 거, 이런 거? 그쵸? 이건 진짠데? 생활감이 있는데? 어, 여기 뭔가 싸늘해. 싸늘하다. 정말 산을 끼고 있네. 본인의 뒷산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딱 이 집이에요? 이 집이야. 오. 내가 절대 안 있지, 이 집은. 약간 가정집 같은데. 여기 그거 아니에요? 세트장? 이거 촬영용 집 아니야? 촬영용 집? 어, 향 냄새 난다. 어, 무서워. 향 냄새 나. 어, 무서워. 아, 이걸로 기선제압하는 거야? 향 냄새로? 예약한 손님은 3층 응접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어, 맞는데? 그 집 맞는데? 나 촬영했던 집. 맞아, 맞아. 그 집 맞아. 여기. 여기예요? 어. 나 여기 번번호 찍었던데요. 알아요? 어, 나 번번호 찍었던데, 여기. 여기서 살인 났었어, 이 방에서. 진짜 살인 났었어요? 진짜로? 진짜 살인 사건 났어요? 살인 사건 난 집이라고요? 아, 진짜요? 진짜 살인이에요? 아니, 아니, 가짜. 아, 놀래라. 이게 뭐야? 이분이세요? 이분이, 이분이야? 이분인가 봐. 왜 이렇게 예쁘죠? 왜 이렇게 예쁘죠? 오늘 왜 이렇게 다 이쁜 사람들 나오지? 어, 되게 젊다. 근데 이분이 PD님이 아니신 것 같은데? 연기자 같아 생긴 게 너무. 그치? 네. 너무 고우신데? 되게 예쁘신데? 근데 이걸 이렇게 붙여놓는다고? 이거 자체가 좀 설정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기사 쓴 게 처음서 붙인 것 같지 않아요? 잡지를 오린 것 같진 않잖아. 아, 근데 이런 게 조금 약간 너무 보여주기식 아니야? 우와, 이거 봐. 우린 또 연결 또 중시하잖아. 머리를 조그머리야. 뭐 이렇게 하루에 찍은 거야. 묶었다. 여기인 것 같다, 나도. 모르겠어. 장소는 일단 뭐. 요 방으로 들어가시면. 어, 왜 방이 다른데요? 어, 무서워. 어, 무서워. 빨리 가. 이거는 진짠데? 왜 갑자기야, 씨야, 갑자기! 왜 갑자기야, 씨야, 갑자기! 왜 거기 위에 있냐고! 아니, 근데 야, 이거 진짜신 것 같은데? 이건 진짠 것 같은데요? 나 되게 오싹한데? 근데 어. 나는... 이거 오빠 먹어도 되나요? 안 돼, 되지, 안 되지. 어, 이거 그때 이화드럼집이랑 똑같다. 이거 애기 동자... 아, 맞아, 맞아. 오야, 무섭다, 야, 갑자기 소름 돋는다, 야. 과자가 있어요, 왜? 아, 이런 것도 하지. 원래 있어요, 과자 오빠? 모시는 신들이 있으면. 어, 트로피 있다. 트로피 있어. 어? 트로피가 있어. 웬 트로피가 있어? 방송 활성화, 인터넷 방송 활성화.
아니, 트로피가 진짜라면 전직 PD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트로피는 가짤 수도 있잖아. 아, 그렇긴 한데. 2012년. 근데 좀 분위기는 확 그럴싸하지. 그럴싸하다. 아, 너무 어렵다. 모르겠어. 아, 오신다. 어? 아,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어? 네, 너무 예쁘신데? 아, 너무 예쁘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업 4개월 차 33살 유민입니다. 옛날에 SBS 모바일 콘텐츠 제작팀에서 PD로 일을 했었고 TV조선에서 또 콜이 와서 한 2년 정도 일을 했었어요. 내 이름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2, 또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 학당 등의 온라인 홍보 총괄을 맡았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예지몽을 꾼다거나 그런 촉을 세우거나 이런 게 되게 강했었는데 PD 쪽 생활을 하는데 제가 뭔가를 다 엎어버리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나의 노력도 문제가 아니고 의지도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이쪽으로 가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게 됐어요. 식스센스 여러분, 이곳은 진짜일까요? 선생님,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저는 무업 4개월 차 유민입니다. 4개월. 아, 4개월. 아니, 근데 그, 저 실례지만 제가 이 장소에서 제가 3년 전인가 촬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 이사 왔어요. 올해 1월 달에. 아, 그래요? 네. 선생님은 신내림 같은 걸 받으신 거예요, 갑자기? 네. 아, 원래부터 좀 그런... 원래도 끼가 있었는데 어릴 때도 저희 친할머니가 사실 무당이셨거든요. 아... 네.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저한테 많이 영향을 더 많이 주시게 된 거죠. 잘은 모릅니다만 신내림을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그 기운이 조금 이게 조금 세다고 해서, 그죠? 지금도 제일 셀 때 아닌가요? 사실 저희 잘 몰라서. 왜냐면은 아기 때는, 애동 때는 귀신이 알려주는 건지 신이 알려주는 건지 모르고 그냥 보이는 대로 다 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 입장에서는 너무 잘 맞다라고 하는데 말하지 말아야 될 것도 다 말하는 또 장단점이 있긴 해요. 아, 귀신이 알려주는 거랑 신이 알려주는 거는 뭐예요? 갑자기요. 갑자기 무릎. 아니, 아이씨. 달려가는 줄 알았네, 앞으로. 그러니까 원래 진짜 신점은 조상점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오신 손님의 조상님을 저한테 실어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저희 집에 계신 신이 다 알려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조상점이라는 말처럼 이 손님의 조상이 저한테 오셔서 우리 집은 이래, 우리 집은 이런 집이야 라고 알려주셔서. 그럼 저희한테 다 조상님이 보이나요? 집중해서 보면 보이겠죠? 아... 저희 집에 계신 신이 다 알려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신을 모시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증조 할머니가 네. 불사 할머니로 계시고. 불사 할머니가 뭐예요? 불사 할머니 이제 제일 큰 할머니. 저희 친할머니가 넉대신으로 오셨고 증조 할아버지가 청간도사 할아버지로 오시고 재석 할머니도 계시고. 재석 할머니도 계시고. 재석 할머니요? 재석 할머니요? 네. 오빠. 네, 진짜 호칭이 그래요. 재석 할머니요. 성함이 재석이는 아니죠? 아니요, 그냥 명칭이. 아니, 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어떤 뭐... 그러면 이제 한번 좀 부탁을 드려볼까요? 우리 어떤 분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실래요? 재석 오빠. 나 먼저. 재석 할머니도 계시니까. 재석 할머니도 계시니까. 내 말이 그랬어. 재석 할머니도 계시니까. 아, 저요? 아, 이거... 아니, 안 볼 사람 안 봐. 예. 진짜일 수도 있어. 몰라. 눈빛이 달라졌어. 달라졌어? 표정이 좀 바뀌셨는데. 생년월일은 물어보지 않아요. 네, 저도 대답 안 하려고 했어요.
생년월일이나 이런 거 없이 볼 때는 어떤 집에서 어떤 줄을 타고 내려왔냐를 먼저 보거든요. 할아버지가 그러신지 옛날에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뭔가를 알려주거나 가르쳐주거나 얘기하거나 이런 할아버지가 자꾸 모이거든요. 옛날로 치면은 이렇게 뭔가 서당을 차려놓고 뭔가 얘기를 하셨거나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얘기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회사로 치면은 사실은 관을 타고 가서 높이 높이 올라가는 자리로 들어갔어야 됐는데 이게 오묘하게 섞였어. 외가 쪽이랑. 그래요? 네. 나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해야지.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봐야지. 이게 섞이면서 이리 길로 갔다. 진짜 그냥 무슨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망하는 일은 없어요, 이 집은. 아, 우리 집이요? 네. 아. 그리고 아들이 똑같아. 아, 지호요? 네. 아빠랑 예. 똑같아. 그래서 볼 때마다 지 저렇게 나랑 똑같아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 맞아. 이 친구는 무조건 공부자로 가세요. 공부요? 네. 숙제 잘 안 하는데. 어? 네. 아, 이게 뭐야? 뭔가 짜고 치는 거니까 창피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봐. 그치? 짜고 치는 거라 창피해서, 웃겨서. 둘째 애기는 신기하게 또 엄마랑 똑같아. 어, 비슷해요.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똑같다는 얘기는 엄마 핏줄이라는 의미예요. 그 아... 친구는 외가 쪽 핏줄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엄마가 키우는 대로 아빠는 간섭하지 말고 잘 냅두면은 둘째 애기는 그냥 냅둬도 잘 클 거예요. 어, 지호는 근데 저를 좀 닮고 나은이는 좀 경은이를 좀 많이 닮았어요. 예, 네, 이렇게 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게. 저 이 길로 갔다. 근데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좋았습니다. 어, 이거 어땠어요? 아니, 그 선생님 아까 저희가 뵐 때하고는 좀 변화가 좀 있긴 있으세요. 이제 컸으니까. 아, 지석이, 지석이. 아, 지석이, 예, 네, 지석이. 되게 하고 싶어했어, 지석이. 알려드릴게요. 이분은 되게 중간으로 나와요, 계속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으로 치면은 여성성이랑 남성성이 같이 섞여 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성성이랑 남성성이 같이 있다고요? 네.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상담자인데 척을 하는 거야. 근데 아내는 뭐 레더 보이 이런. 아니야, 그 정도 아니야. 아니, 살짝 살짝. 아니야. 아내는 되게 여성스러워요. 여려. 강한 척 하는 거야. 겉으로만 강한 척.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거는 지금 제가 어떤 배역을 잡아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지금 이분은 가장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어요. 근데 자꾸 중간으로 떠요. 그럼 선택지가 많다는 건가요? 너무 강한 캐릭터는 하지 마세요. 어. 색깔이 너무 드러나는. 아. 이거에도 조금 애매하고 저거에도 애매하고라고 자꾸 뜨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중간으로 나온다는 말을 이래서 알려드린 거예요. 아, 저는 제가 아 근데 뭐 평소에 내가 강한 거 하고 싶었거든 계속. 아 진짜. 네. 근데 오히려 지금 선생님께서 강한 거 하지 말라고. 너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려고 해야지 잘 될 거예요. 근데 혼자 돋보이려고만 하거나 혼자 너무 단독으로 혼자 나는 잘 될 거야 하면은 조금 되게 힘들다라고 나와요. 어, 근데 맞는 말씀인 게 내가 무리로 나왔을 때 작품들이 다 잘 됐어. 춘호나 국가대표나. 무리로 했을 때 좀 다 좀 뭐 시청률이나 그런 게 좀 잘 됐어. 그리고 혹시 십자가가 누구예요? 십자가요? 네. 저희 다 기독교예요. 아, 네.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 저요? 네. 오, 어, 어, 예, 맞아요. 이마에 옆에 십자가 있어? 아니, 없어. 맞아. 없어, 이마 깨끗해. 뭐가 맞아. 아버지가 어,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아버지가 목사님 하셨었어요. 아, 진짜. 그렇게 보이는 거야?
아 저기 선생님 저기 우리 저기 제시도 FA가 돼요. FA 2주가 남았는데 한번 살짝 좀 봐주세요 선생님. 이동수가 좀 있는지. 아직 연락 없었어요? 많죠 연락은. 안정했어요 본인? 안정했죠. 아직 안정했어? 네. 근데 이거 원래 반말하다가 존댓말 하는 거. 아 왜냐면 들어오시는 들어오시는 신에 따라. 아 나 잘 몰라. 아 신에 들어오시는 신에 따라. 아이 귀여웠어요. 야 진짜 신선한 접근이다. 주변 사람 말을 잘 들어야겠다. 어 나 주변 사람 너무 말 잘 들어. 말 잘 들어요. 왜냐면 방금 소속사 옮기는 거 얘기했는데 아씨 몰라 그냥 가. 이게 방금 나왔어. 아. 저 엔테나나 한번 올려요. 저 엔테나나 한번 올려요. 안테나 얘기 많다. 안테나 얘기 왜 이렇게 많아? 진짜 엔테나. 여러분. 모든 연예인의 꿈이다. 여러분 아니야. 솔직하게 얘기해요. 네. 안 맞아. 그럴 줄 알았어. 아 우리 쪽으로 오면 싸움 나요? 이 언니는 좀 자유분방하고 본인을 좀 풀어줄 수 있는 데가 잘 맞다. 어, 안테나는 아니야. 엔테나하고 진짜 안 어울린다. 진짜 안 어울린다. 받아줘요. 저 미래는 밝습니까? 밝습니까? 여기 그만 물어봐요. 올해는 좀 쉬어. 왜요? 이 언니 왜냐면은 이렇게 수액 꽂고 있는 게 자꾸 보였어요. 본인 올해 어 맞아 올해 좀 피곤해가지고 수액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요. 어 이거 수액 이거 맞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해. 누굴? 아니 누굴이 아니고 건강 조심. 건강 조심하라. 언니가 조심하라고. 건강 조심하라고. 나 너무 조심하래요. 신기한 게요 너무 와닿은 게 내가 지금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나는 미래는 제가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아, 내가 딱 올해까지만 집어줬잖아요. 올해만 조금 힘들고 바로 그냥 다시 치고 올라가. 걱정 안 해도 돼요. 오케이. 이 언니 걱정 안 해도 돼. 너 머리. 여기 진짜야. 여기 진짜야. 아니 왜 우는 거야? 왜 그래? 에이, 에이 제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진짜 가짜면 진짜 나 진짜 다시 찾아올 거야. 다 대 필요 없고 나 갈 거예요. 저 안테나 다 필요 없어.